우리 몸에서 뱃살은 식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팔다리는 가는 편인데 복부만 유독 살이 많은 체형, 혹은 팔다리도 살이 많은데 뱃살은 더 많은 체형이라면 복부 지방이 잘 축적되는 식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라면 뱃살 소멸 습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중 두 가지만 적용해도 뱃살이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선 뱃살이 유독 잘 찌는 식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맛이 나는 음식을 틈틈이 챙겨 먹는 습관입니다. 빵, 과자, 초콜릿과 같은 음식은 식후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낮아지면 다시 배고파지겠죠? 또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안 먹어서보다 오히려 너무 틈틈이 먹어서 하루 종일 배고픔을 더 느끼게 돼요. 정확하게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음식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렇게 단 음식을 틈틈이 먹으면 하루 전체 식사량이 많아져서 살찜은 물론이고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가 높지 않아도 빈번한 디저트 식사는 몸속에 남은 당으로 인해 체지방, 특히 이 뱃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나는 살은 그렇게 찌지 않는데 복부에 항상 지방이 있고 이게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하루 전체 칼로리가 과하지 않아 체중을 증가시킬 정도는 아닌데 이와 같은 식습관으로 인해 복부에 지방만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특히 아침부터 단 음식, 디저트류의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욱 심합니다. 아침 첫 끼로 빵, 과자, 시리얼, 쿠키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 하루 전체 식사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뱃살 소멸 습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공복 14시간만 유지.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체내 지방이 잘 연소된다는 것은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연구 결과도 있지만 제가 실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할 때 모든 회원님들의 식습관을 확인했어요. 그때 체중에 관계없이 유독 뱃살이 없는 분들은 하루 일정 시간 꼭 공복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공복 시간 유지가 좋은 건 알지만 식욕이 불안정한 상태에선 갑자기 긴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먹는 시간에 이때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관절적 과식이죠. 그래서 관절적 단식이 관절적 과식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적정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4시간이에요. 전날 마지막 식사를 저녁 8시까지 마치고 다음날 첫 식사를 오전 10시에 진행해도 14시간이 뚝딱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침에 배고픔을 크게 느낀다 하는 분은 저녁 식사를 6시까지 마치고 다음날 첫 식사를 8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상 직후 자기 전 이렇게 특정 시간에 배고픔을 크게 느끼는 분들은 현재 식욕이 불안정한 편이라는 건데 이런 분들도 14시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은 공복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부담스럽 지 않은 시간에 간헐적 단식의 도전으로 공복 시간의 불안함을 줄이고 배고픔과 조금씩 친해져 식욕도 점차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 정해두기. 앞서 말씀드렸던 하루 일정 공복 시간을 잘 유지하려면 하루 식사 시간 또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면 매일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이 바뀌어서 갈수록 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식사를 8시 했으니까 뭐 다음날 첫 끼는 10시. 오늘은 마지막 식사를 저녁 10시에 했으니까 다음날 첫 식사는 12시. 이렇게 계속 매일 바뀌는 거죠. 더불어 마지막 식사 시간에 맞춰 공복 시간을 계속 바꾸어 계산하면 마지막 식사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먹고 그럼 내일 공복 이때까지 유지하면 되지. 10시에 이것까지만 먹고 그럼 내일 공복 이때까지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요. 평소에 다른 스케줄로 인해 식사 시간을 완전 고정하기 어렵다면 범위를 정해두어도 됩니다. 점심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 꼭 먹어야지. 저녁은 5시에서 7시 사이에 꼭 먹어야지. 이렇게요. 더불어 너무 바빠서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일상의 우선순위가 식사가 아닌 다른 것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바쁠 때 점심보다 업무가 먼저고 그럼 당연히 점심시간은 늦춰지고 매번 달라지는 스케줄에 식사시간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의 점심보다는 급한 업무가 먼저이더라도 오늘의 급한 업무보다는 내 건강이 먼저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물론 식욕이 안정적인 분들은 잠깐의 식사시간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식욕이 불안정한 분들일수록 이런 기본기를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내 몸이 나를 신뢰하게
알게 돼요. 내 주인은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음식을 넣어주니 굳이 과하게 비축해 두지 않아도 돼 하고 필요한 만큼만 흡수, 나머지는 배출을 더욱 잘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맛 니즈를 과일로 대체하기. 단 음식이 틈틈이 생각나는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중독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특정 상태에서 특정 맛이 당기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인 단맛은 체력을 소모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을 만드는 포도당을 부족해 당길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 생리 전에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져 이 수치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도 단맛이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맛이라고 무조건 다 참아야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하루 단맛 니즈를 현명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과일로 충족시킬 수 있어요. 과일은 몸을 정화시켜주고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크게 들지 않으며 탄단지,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음식입니다. 과일 자체의 이로움이 정말 많은데 특히 이 과일의 주 맛은 단맛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단맛 니즈를 과일로 챙겨주면 갈수록 디저트 니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과일은 오전 공복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식사와 겹치지 않게 겹친다면 식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드실 땐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을 먹을 때도 일하면서 먹거나 TV 보면서 먹지 마시고 해당 과일의 맛에 집중해 내 뇌가 이 과일의 맛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먹어주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 과일 잘 챙겨 먹어주면 그 이후 시간에 디저트가 크게 생각나지 않게 돼요. 마지막으로 단 음료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달콤한 음료에 대한 니즈는 콤부차로 채워주면 입맛, 건강, 감량, 일석삼조의 효과를 챙길 수 있습니다. 콤부차는 많은 의사분들이 인정한 건강 음료입니다. 콤부차의 대표 효능으로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와 위장 문제를 개선하고요. 유기산 함량으로 신체를 해독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량되어 있어요. 콤부차는 발효 음식으로 식초의 효능과 일부 비슷한데 식초에는 없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킴이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콤부차는 자댕 아워티 콤부차입니다. 아워티는 과일 블렌딩 티로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과일 맛을 잘 표현하기로 유명해요. 아워티 콤부차는 국산 보성 유기농 녹차를 발효시킨 콤부차이고요. 콤부차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유산균 17종,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추가한 건강 음료예요. 당류 0g에 한 잔당 10칼로리의 저칼로리로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더해 이너뷰티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콤팩트한 크기의 분말 스틱 타입의 콤부차라서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든 외부 활동할 때든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 되니까 휴대 편리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차가운 물에도 잘 녹아 저는 요즘 사무실에 맛별로 쫙 깔아두고 물, 얼음, 콤부차 한 포의 조합으로 일일일잔 시원하고 아주 맛있게 잘 타마시고 있습니다. 아오티 콤부차는 복숭아, 베리, 자몽, 레몬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고요. 네 가지 맛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지만 저는 1등 베리 맛, 2등 복숭아 맛 이 두 가지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지킴이들, 아는 사람은 이것만 마신다는 스타벅스 메뉴 피지오 아시나요?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피지오를 주 3회 정도는 꼭 마셨는데 이게 칼로리는 낮더라도 단순 당 음료다 보니 조금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오티 콤부차를 얼음 물의 조합으로 타 마시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달콤함에 청량감까지 더해져서 다른 음료 니즈를 정말 잘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이전 여름 살빼기 영상에서 여름엔 특히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더운 여름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이 당길 때 이 콤부차로 채워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콤부차는 발효 음식이라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자댕 아우티 콤부차는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모두 제거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 뱃살이 잘 찌는 식습관인 틈틈이 자주 드시는 분, 공복 시간이 어색한 분, 달달한 음식 줄이기 어려운 분은 추천드리는 콤부티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우리 지킴이와 자댕 아우티 콤부차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30분에게 제가 제일 맛있다고 말씀드렸던 베리맛 한 케이스, 복숭아 맛 한 케이스 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팁 모두 적용해 지킴이들에게 추천드리는 식사 플랜입니다. 기상 후 오전 시간 배고플 때는 과일, 과일을 섭취한 후 배고플 땐 견과류,
환공. 점심은 드시고 싶은 일반식 2분의 1인분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점심 후 입 심심할 때 콤부차 한 잔.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한 메뉴로 1인분 드셔주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